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이 민주당, 이 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성 을에 나온, 이 현대자동차 출신의 이 공영훈인가요? 자, 이 사람이 말이죠. 예, 공영훈이 맞습니다. 예. 공영훈이가 말이죠. 현대차 부사장을 할 적에, 예, 자기가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삼표 공장 있는데 있잖아요. 성수동. 이 삼부경 공장 인근에 있는 그이 다가구 주택을 샀어요. 자, 이거 다가구 주택을 샀는데 이게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빠 차를 샀다. 그래서 2017년도 6월에 샀는데요. 요게 4년이, 5년이 지나갔고 2021년도 4월 달에 이거를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11억 주고 샀는데 지금 이게 30억에서 35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공영훈이는 뻔뻔스럽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딱,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다가구 주택을 누구한테 증여했느냐?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요. 증여한 시기가 군 복무 중일 때 증여를 했습니다. 군 복무 중일 때 증여해? 뭔가 급한 사정이 있겠죠. 요 급한 사정이 뭐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에,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될 때, 예, 매매 등록이 안될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의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공정원이 빨리 공천 취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양문석인데요. 양문석은 안산갑에서, 지금 누구를 밀어냈죠? 전해철을 밀어내고 된 사람이에요. 양문석 막말의 대가입니다. 양문석이는 말이죠. 또 21년도에 서초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 아파트를 사면서 말이죠.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41평을 21억 원 중에 샀는데 굉장히 좀 싸게 산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사면서 말이죠. 새마을 금고로부터 융자를 받고 샀어요. 이 아파트 명의는 본인이 15%에 배우자 75% 공동 명의로 사게 됐는데, 여기에 말이죠. 딸 이름으로 주담보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자, 이것도 수상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건 편법이잖아요. 그런데 양문석이는 그나마 편법은 인정한다,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유인태가 말이죠. 지금 내 CBS 라디오에 나와서 현재의 총선, 전국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 땅이 뜨는 거 누가 알았느냐? 조국 땅이 이렇게 뜰줄 아무도 몰랐는데, 자, 어떻게 의석수, 얼마나, 지금 받을지, 각 정당들, 이걸 내가 예측할 수 있느냐? 아주 참 시니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조국당을 만들어준 것은 이준석, 이재명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현택, 이번 이제 새롭게 의사협회장이 당선됐는데, 임현택 회장이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안상훈 비례대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윤 비례대표, 요거 공천 취소하라. 취소하지 않으면 개혁신당을 밀어버리겠다, 이런 공갈인지 협박인지 위협인지 하여튼 이런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이 공영훈,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편법으로,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을 사서 증여를 한 거, 이게 이제 내부 정보 이용, 이 의혹,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빠 찬스를 썼다,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자, 공영훈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공영훈이에요. 현대차 사장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언제 했느냐? 현대차 부사장 할때 했어요. 어디에서? 성동 성수동에 있는요, 삼표 레미콘의 부지. 이거 삼표 성수동에 있는 삼표 레미콘 그 공장,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자, 거기가 얼마나 혐오 시설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 바로 옆에 한 1km 떨어진 데다가 이 다가구 주택을 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삼표 레미콘 공장이에요. 여기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가 샀는데요. 이게 이제 대대적인, 지금 성수동하고 서울시하고요, 그다음에 삼표 레미콘이 이제 협약을 만들어 갖고 삼표 요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전 정보를 알고서 넉달 전에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11억짜리가요, 30억, 35억, 서너 배가량 오른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추상 복합 시대에 들어오느냐? 요게 이제 예상 건축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 추상 복합 시설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굉장히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개발, 이런 정보를 다 알고서 돈을 11억 주고 사가지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아들한테, 군대 근무 중에 있는 아들한테 넘겨주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틀림없이 아빠 찬스가 맞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맞네. 자,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도 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현대차하고 삼표대면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게 내부 정보일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요, 이거를 보시면 압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부사장 때 이걸 샀는데요. 이 삼표 레미콘 공장 땅 주인은 누구냐? 현대제철이에요. 그 현대제철은 누구냐? 현대차 그룹 산하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현대차도 있고, 이 현대제철도 있어요. 현대제철이 이 땅의 소유권자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주인이고, 삼표 레미콘 공장이 거기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삼표 레미콘 있고 이거를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삼표 레미콘 공장이 언제 빠져나간다? 아니, 이거는 현대제철이 모르고,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대출하고 현대차하고 같은 우산 속에 있으니까 그 정보를 현대대출로부터 다 들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추론하느냐? 2017년도 6월에 이 다가구 주택을 사요. 35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11억 8천여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늑달이 지나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느냐? 바로 삼표 레미콘 공장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하고, 요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하는, 삼표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는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 삼표산업 서울시, 그 다음에 성동구청. 예. 삼표산업하고 서울시하고 성동구가 이 레미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 지역을 서울숲을 완전히 완성한다. 자, 그래서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늑달 후에 맺어져요. 그러니까 늑달 후에 삼표 레미콘 공장이 빠져. 그러면 이게 이제 주랑복합적으로 되니까 이 일대 땅값이 오른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요 정보를 빼내가지고 들어가지고 여기에 다가구 주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요, 2017년도만 해도 공시 지가가 얼마였느냐? 4억 1800만 원이었는데요. 2018년도에 되니까 딱 1년 만에. 왜냐면 2017년도 10월에, 그러니까 6월에, 이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늑달 뒤인 2017년도 10월에 이전 계약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요, 땅값이 4억 1800만 원에서 공시지가가 4억 8천만 원, 한 7천만 원 동안 껑충 뛰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는 이게 얼마로 뛰느냐? 4억, 그러니까 거의 5억짜리가요, 6억짜리로 뛰어요. 6억 1천만 원으로. 그리고 나서 그 1년 후에는 또 얼마로 뛰느냐? 8억 2천만 원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완전히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니까요.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갔고, 11억짜리가 30억에서 35억 정도로 이 집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바로 뭐냐? 예. 이제 아들한테 이 땅을 넘겼는데요. 이 아들한테 땅을 넘겼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그 삼표 레미콘 공장이 다른 데로 이사 간다. 그래서 서울숲을 서울시가 완성시킨다, 요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요 땅을 급하게 2017년도 6월에 산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내부 정보가 있고요. 요 아들 이름으로 이제 증여를 했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으로 증여한 날이 언제느냐? 이게요, 2021년도 4월 26일 날 아들한테 땅을 넘깁니다. 기가 막히게 넘겨요. 자, 그런데 이 땅을 넘길 때 4억 대출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이때 아들이 병장으로 공군에서 근무 중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본인 재산으로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이 공정훈 후보가 대신 이 증여세를 내줬고, 증여세를 증여하는 증여세까지 전부 다 내줬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탁스인 거죠, 세탁스. 자, 그래서 요게 수상하다 이거죠. 왜 수상하느냐? 4월 26일 날이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바로 그 하루 다음 날, 4월 27일 날 성수동에서 무슨 행정조치를 취하느냐? 실거주하지 않을 집은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않겠다. 즉, 실거주하지 않을 집을 갖다가 부담부 증여로 받는 행위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4월 10일, 27일 날 성수동에서 이런 행정조치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바로 하루 전날 귀신같이 알아갔고 이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서울시가 일주일 전에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공군 병장이니까 서울시 내 실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설정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두 번의 내부 정보 이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이제 이 공영훈이가 말이죠. 해당 입장문을 했는데 전부 내부 정보 이용한 적 없다. 본래 현대차 그 당시 이제 부사장일 때니까 은퇴한 후에 살려고 했던 건데 아들이 이제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해서 준 것일 뿐이다. 자,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지 않았으니까 갭 투기도 투기성 주택금에도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증여 문제는 이미 세무법인에서 1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세도 다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삼표 레미콘 부지 이전과 관련된 내부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껴 맞추기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둘러서 반박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삼표 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아, 좋아요. 아니, 그러면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요 다가구 주택을 사자마자 늦달 만에 이게 협약을 체결하냐고요. 그전에 산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 공영훈이가 사과한 것은 뭐냐? 군 복무적인 자녀 아들한테 주택을 줬다는 거.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거는 인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 근데 이 민주당이 얼마나 내로남불이냐? 안덕근 장관 배우자가 말이죠. 2018년도에 성수동 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서는 투기 목적 매매다. 이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 공영훈이는요 이거 검증할 때 전부 다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내가 공천을 받은 것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이 관련 내용도 전부 지금 검증 받을 때 검증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냥 군 복무 중인 아들한테 넘겨준 것만 미안하다 이겁니다. 야, 이런 뻔뻔스러운 거는요 이재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예, 그야말로 친명들 검증은 대충 넘어가고 비명들 검증은 샅샅이 뒤지고 요게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도 말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봤습니다. 왜냐? 이 공정은요 둘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 링크를 SNS에서 공유하고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 그리고 예, 증여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도 설정돼 있지 않다. 예, 그러면서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달 전에 증여했다고 하니까 이건 전역 선물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원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훈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이냐? 부모 찬세 실증 사례인 공후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러면서요. 이 공영훈이가 현대차 재직 시절인 2017년도 6월 3일 날 구입하자마자 7월 10일에 1차적으로 이전 협약을 이 삼표 레미콘에서 진행했고,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박원순,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대철 간의 부지 이전 협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최근 민주당은 세종시 갑에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후보 이영선이죠. 즉각 사퇴시켰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은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비판문을 내놨는데요. 오래간만에 이준석이가 한말 치고는 아주 옳은 얘기를 딱한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양문석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양문석 관련 얘기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요즘 이제 단독 보도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양문석은요. 이제 이것도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건데, 이 서초 잠원동 아파트가 엄청 비쌉니다. 여기 일대가요. 전부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원동 아파트, 이거 틀림없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데, 41평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21년도 4월에 말이죠. 이 부인하고 명의 공동 소유로 해서 이거를 신고했어요.
자, 그런데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11억 원을 주담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입에 보탰습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2021년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4월 달에 대구에 있는 수성생활공과 채권 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무자는 누구냐? 장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장녀로. 자, 그래서 말이죠. 요거가요, 이 양문석 장녀는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은 양문석의 공개를 보면 생활공고 채무 11억 원, 그리고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어요. 자, 근데 2021년도 지방선거 때이 양문석이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했었잖아요. 그때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은요, 장녀는요, 당시 시정 기준 5년간에 신고한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체납, 납부한 내역도 없고 체납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출을 받은 겁니다. 예, 20대 대학생 신분으로. 그 어떻게 대출을 이렇게 11억짜리를 받았냐? 이거 수상하잖아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주담보대출 이미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양문석이가 시인을 했어요.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서 대출의 편법적 소지는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방배 반포일 때에서 전셋집을 전전했고,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서 새마을 금고가 연결이 됐다. 그래서 해당 지점이 파격적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딸 대출 금액이 수억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렇지만은 제 가족 일인이 모두 저의 책임이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주택 매각, 아내명의 대환을 시도하긴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다만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증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 자, 그래서요, 이 공룡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빠른 속도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C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자, 저 국회 전망, 그 다음에 조국당,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우선요, 조국당이 저렇게 뜰 것이라고 누가 이해를 했겠느냐. 예. 본인도 조국당이 이렇게 뜨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총선 전망을 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떠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조국당 이거 뜰 것도 아무도 예상 못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총선 결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일종의 이제 논리적인 귀결도 되지만 겸손 모드도 될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가 도와줘서 저렇게 뜨는 건 이해가 간다. 너무 가혹한 동정론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재명의 공천 과정에서 속 좁은 모습, 그 친명도만 챙긴 거. 이게 지금 조국 혁신안 쪽으로 지지가 몰리는 거다. 둘이 도와줘서 저만큼 뜬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과거 정당 같으면 초선들이 아니라도 소장 개혁파. 그런데 요사는 소장파라고 하는 애들이 누구를 쫓아내자고 도장을 찍는 데나 자기들끼리 묻힌다. 이게 나경원 때 이제 연판장 돌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은 다 쫓아낸 것 아닌가. 그게 개혁신당으로 다 가버렸다. 그나마 유승민이가 하여튼 당에 남겠다고 한거 아니냐. 본인도 어떤 꿈이 있으니 비록 전혀 대접도 못 받지만 그러면 그나마 유승민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용산이 대선 때 앙금이 있어서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유승민에게 제안하면 저는 받을 거로 본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안 하면 잘 되든 잘못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항상 꼴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뭐 아주 옳은 얘기를 했어요. 예, 아주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말이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층이 갑자기 보기 싫었던 개혁신당에 표 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중도 성향이 이준석 개혁신당에게 우호적인데 단일화했다? 그러면 이 중도층도 다 날아간다. 그래서 심판 세력하고 연대를 뭐하러 하냐 등을 이미 많이 돌린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단일화하는 거 이거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양자가 말이죠. 느닷없이 여기에서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양양자가 이혼 보고 같이 단일화하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만약에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면 몰라도 그러지도 않으면서 단일화하는 것은 실익도 없이 비례조차 더 날아가지 않느냐, 날아가지 않겠느냐,
얻는 건 없고 잃을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 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단일화한다? 좀 가증스럽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거나 의미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고 단일화를 할 생각도 결코 없다. 이게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대 위원장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항인데요. 더 퍼블릭하고 파이낸스 투데이 공동 명의로 여론조사 공정이 최근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가 30.2, 조국 신당이 26.7이나 되고요. 민주당이 20.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개혁신당이 3.7로 낮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 전망. 이거 뭐 조국당도 못 맞춘 사람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예측하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하는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면택 이번에 새롭게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분인데요. 자, 이분이서 지금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의협이 말이죠. 의협이 20, 30석을 좌우할 수 있어. 까불지 마. 안상훈 전 사회수석,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은 김윤 전 서울대 교수. 요거 공천 취소해. 취소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할 거야.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16번이고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비례대표 민주당 12번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사람 공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의사들 영향이 크죠. 예, 20, 30석 정도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의사를 모욕하고 칼이들이 된 정당에 대해서는 괴멸적 타격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개혁신당을 지지하느냐? 이 개혁신당 비례 1번이 누구냐?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개혁신당의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다. 그래서 의대 증원과 같은 정부 의료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신당 이거 지지하기 어렵죠. 민주당 마찬가지로 어렵죠. 예.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임현택 신임 협회장은요, 안상훈하고 김윤 반드시 취소하라. 그리고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은 파면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것이 정부와의 대화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그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은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줄이는 것이 맞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해봐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자, 그리고 의료계 일가에서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요.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게 어떤가 싶고 윤 대통령께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